이제 마지막 단을 정리해 볼게요. 선 기위하야 행 기례하며 이 후대에 그 왕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뭐 하죠? 천 기위 그 지위에 천자는 밟을 천자니까 그 지위에 지위를 이어나가며 그지? 왕의 자리를 다시 이어나가며 행 기례하며 그 손주들이 만들었던 예를 행하며 주 기약하며 주자는 연주할 주자예요. 그분들이 예, 연주하시던 음악을 연주하며 경기 소준하며 그분들이 존경했던 분들을 존경하며 애기 소친하며 그분들이 친하게 여겼던 사람들 아꼈던 사람들을 아껴주며 사사하여 사생하며 그분들 돌아가신 사사 사자는 죽을 사자여 죽은 분 섬기기를 살은 분 섬기듯이 하며 사망여 사존이 이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망할 때 망자는 혼백이 다 나간 거지.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 섬기기를 여기 생존하신 분 섬기듯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효지치다. 효의 지극한 자리다. 천기위 행기례 주기약 이게 뭐예요? 계지지. 응? 그분들의 뜻을 이어가는 거잖아. 이해가 되세요? 계지. 그리고 끝에 있는 이제 사사여 사생 사망여 사주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유지를 이어나가는 거야. 천은 유리하라. 천이라는 것은 밟을 리자 실천할 리자의 뜻이에요. 천리 밟을 밟는다는 뜻이다. 기는 지 선왕야라. 행길에 천기위 그럴 때 그 극이자는 그분들이라는 뜻인데 지 선왕야라 선대의 임금 즉 선자가 들어간 것은 돌아가신 임금 그런 뜻이지 선고 이렇게 말하죠 선왕이다 소존 소치는 존자는 높일 존자지 높였던 바와 친했던 바라는 것은 선왕지 조고와 선대에 돌아가신 임금님들의 할아버지 조자, 고자는 아버지 고자지. 돌아가신 아버지 고자지. 그분들과 자손, 자식과 손자와 신서, 신하와 서자는 여러 서자예요. 많은 사람들을 말한다. 시사를 위지 사요. 처음 죽는 것을 이 사라고 말하고. 기장즉. 이미 장례를 치르고 나면 반이 망언이니 돌아갈 반자야 돌아가서 없으니 없어지니 그렇지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보면 그분들이 여기 이제 안 남잖아 돌아가서 없어진답니다. 그러니 지 선왕나라 여기서는 바로 돌아가신 임금들을 말한다 이거죠. 자는 결 상문 양절하니 이것은 위문장 두 구조를 결론지은 것이니 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기지 술사지의라. 뜻을 받들고 일을 기술해가는 그런 뜻을 적은 것이다. 교사지례는 소위 사상제야오. 이 교사지례라는 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교는 이게 이제 야외에서 지내는 제사예요. 어디다가 하늘의 제의를 올리는 거야. 아까 종묘지례는 자기 조상들에 대한 제사라 하면 여기 교는 교사지례는 그 하늘의 대자연의 제를 올리는 거예요. 이 산은 이 교는 하늘의 제를 올리는 것이 교고 산은 땅의 제를 올리는 거야. 토지신에게. 그러니까 교는 천신에게 지내는 거라면 산은 토지신에게 지내는 제사예요. 그것은 소위 사상제예요. 그것은 상제를 섬기는 것이고 사실은 상제를 섬기고 땅을 섬긴다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땅이라는 말은 생략됐지요. 종묘지례는 즉 교사지례는 상제를 섬기는 거고 종묘지례는 소위 사후기선년 그
선조들한테 제를 올리는 것이니 명호 교사지례와 최상지례면 교사의 예와 최상 이 채라는 것은 태조의 소자출에 대해서 제를 올리는 거예요. 태조가 태조의 제사를 태묘에서 올리는 거야. 태묘에서 올리면서 태조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대조, 칠대조까지 모시는 제사를 다 채라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조선 태조의 제를 올리면서 태조 위로 오대조 할아버지가 있잖아. 목조, 익조, 탁조 그런 분들까지 다 그 자리에서 제를 올리는 거야. 그 제사를 전체를 채라고 그래, 채. 상이라는 것은 이게 가을 제사를 상이라고 하는데요. 가을 제사를. 이게 지금은 이제 곧 설날이 돌아오긴 하지만 설날은 정월 제사야. 봄에 대한 제사라고. 춘, 하, 추, 동. 그래서 추석은 가을에 지는 제사고, 그러니까 춘, 하, 추, 동 해서 사계절 제사가 있었어요. 그 사시, 넉사자, 떼시자, 사시, 정제라고 그래. 사시, 정제 중에서 상이라는 걸로 하나 대표로 들은 거야. 이 채라는 것은 조상에 대한 제사고, 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추나추동의 지뢰를 그러니까 시절에 지내는 거죠. 결국에 이것도 다 조상님들의 은덕을 받고자 하는 제사지. 그러니까 교사지뢰를 지내는 의미와 최상의 제를 올리는 의미를 명확히 안다면, 명자는 명확히 안다면 치국은 기여, 시저, 장문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 보는 것과 같더라. 그렇게 쉽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을 받들 줄 알고 조상을 받들 줄 알면 그 다음 뭘 할 줄 알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내 자손들을 아낄 줄 알잖아. 그게 되나요? 그잖아. 하늘과 땅을 받들고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우리 선조 조상님들을 받들 줄 안다면 나는 또 뭘 할 수 있을까? 미래를 알 수 있지. 미래는 바로 뭐예요? 내 자손이잖아. 내 후배와 자손, 자식들. 그러다 보니까 저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라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늘로부터 태어난 인간의 자손들이잖아. 그 자손들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교사지례와 최상지의를 알게 되면 손바닥 들여다보시듯이 세상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 다스리는 원칙은 뭐다? 사랑이다. 그 말인가요? 그럼 좀 정리가 되겠지? 교는 제천이요. 교는 하늘의 제의를 올리는 것이고 산은 제지라. 산은 땅의 제의를 올리는 것이다. 여기 사자 옆에 흑토가 붙어있지요? 그래서 우리 사직 이렇게 말하지. 종묘 사직 이렇게 말하잖아요. 종묘는 뭐예요? 조상의 신을 모시는 것. 사직은 영토지, 영토. 토지. 사직 할 때 직자는 산은 토지고 직은 곡식신이에요. 땅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땅 속에 곡식이 있어야지. 나와야지. 그래서 사직단이라고, 사직동이라고 서울에 있지. 그것도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불언 후토자는 그러니 후토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생문이다. 본문에서 무슨 얘기냐면 소위 사상제 어? 교사지례는 할 때 교만 얘기했잖아. 이해가 되세요? 교는 상제의 제사를 지내는 건데 산은 뭐예요? 산은 그 토지의 제사를 지내는 거랬잖아. 그러니까 후토라고 말을 해야지. 원래 원문에 여기에 어? 소위 사상제 후토야오 이렇게 해야 말이 되잖아. 교는 상제에 대한 제사고 산은 후토에 대한 제사니까. 그런데 그 후토라는 말이 빠졌잖아 본문에. 그래서 그것을 생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문장이 생략된 것이다. 주석이 좀 그렇죠? 채는 천자 종묘지 대제니 여기 채 제사를 아까 설명했는데 채라는 것은 천자가 종묘에서 지내는 큰 제사니
추제 태조지 소자출어 태묘이 그 태조의 소자출. 소자출이 뭔지 아세요? 소자출은 태조가 있으면 태조 위에 아버지가 있을 거고 그 위에 또 아버지가 있을 거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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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있겠지. 그게 소자출이야. 그 사람이 나오게 된 근원. 그게 소자출이에요. 태조가 나오게 되셨던 그 선조들을 태묘에서 추존해서 제를 올리는 거야. 그게 바로 추제 태조지 소자출어 태묘까지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다시 해보면 태조가 소자출부터 나온 바, 나온 바로부터 그 태묘에서 추존해서 제를 올리는데 누구로 배양을 하냐면 태조로 배지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조의 위패에 그분들이 다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지를 올린단 말이야. 그게 배지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상은 추제야니, 상이라는 것은 가을 제사를 말하니, 사시 계제호대, 사계절에 다 제사가 있어. 그렇지만 거기 일이라, 그 하나만을 들었을 뿐이다. 이거지. 예필 유의하니, 예에는 반드시 의리가 있으니, 대거지는 호문야라. 이 대거지라는 것은 두 개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랬지요. 여기서 교사지례, 사실은 교례 따로 있고 사례가 따로 있지. 근데 두 개를 이렇게 대거로 했잖아. 대거라는 것은 쌍으로 들었다는 얘기야. 한 쌍으로. 교사지례 또 최상지의 이렇게 쌍으로 들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은 호문야라. 서로 이렇게 호자는 호응 그러죠? 호응할 때 호자니까 서로 이렇게 싸잡아서 글을 쓴 거다 해야지. 시는 여 시로 동하니 여기 보일 시자는 볼 시자로 같으니 시저 장은 손바닥 장자예요. 손바닥에 보는 것 같다는 것은 언 이겼냐라. 보기가 쉽다라는 거다. 거기 이자도 거성이라고 써 있을 때는 쉬울 이자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역을 읽어야지. 박불역, 주역역. 근데 여기 사서는 이 다른 책은 말고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원본 이 사서는 반드시 달리 쓰이는 것은 밑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책들은 이렇게 안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라고 읽어야 될 자는 이를 읽어야 되는 거고 역으로 읽어야 될 자는 역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책이 훨씬 공부하기가 좋게 된 거죠. 차는 여 논어 문의로 대동 소이하니 논어에도 체제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뜻 배웠던 것 같은데 체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것과 거기 나온 그 문의와 대동 소이하니 대동 소이가 뭐죠? 응? 큰 것은 같고 작은 것은 다르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대체는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 두 번째 한 말이죠. 본큰 원죽이는 같지만 조금씩 가미된 것은 있다는 기유상략이니라 기록하기를 자세하게 하고 생략한 것일 것이 있을 따름이더라 19장이다. 전 기비하야 행기례하며 주기약하며 경기소존하며 애기소친하며 사사여사생하며 사망여사주니 효지지아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을 자식들이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모습을 그리워하고 할아버지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야. 그러니 이거 한 왕조부터 일반 서민에까지 다 통용되는 예가 되겠죠?
저는 유리야라 기는지 선왕야라 소존 소치는 선왕지 조구와 자손 신서야람 시사를 위지사요 기장즉 알파니 망언이니 개지 선왕야람 자는 결상론 양절하니 개기지 술사지의야람 교사지래는 수의사상제야오 종묘지래는 소위 사호 기선냐니 명호 교사지례와 최상지의면 지국은 기여시저 장훈전 교는 제천이요 사는 제지람 불언 후토전은 생문야람 재는 천자 종묘지 대제니 주제 태주지 소자추러 태묘이 이태주로 배지야람 상은 주제야니 사시 계제후대 거기 일리람 예필유의하니 대거지는 호문야라 시는 여시로 동하니 시저장은 언이견야람 자는 여노너문의로 대동소이하니 기요상약이람 오는 제19장이라